진주시가 이통장 제주연수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악화된 지역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뒤늦게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내놓은 3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금은 예비비 114억 원과 재난기금 29억 원을 합쳐 모두 143억 원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절벽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유흥시설 5개 업종에 400여 개 업소에 100만 원씩 모두 4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업소 7,800여 곳에는 70만 원씩 모두 55억 원. 이들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소마다 50만 원씩 모두 8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 시청과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와 문서 24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또 내년에 진주사랑 상품권을 8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수수료가 낮은 민간협력 배달 앱을 출시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이달 중순까지 국비 24억 5천만 원을 들여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편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미봉책이고요. 전혀 지금 진주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